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, 교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꼼꼼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.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7명의 직원들이 고무를 만드는 이 업체는 지난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여과 집진 시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. 5,700여만 원에 달하는 설치비 중 90%를 지원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낮췄습니다.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이 찾아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와 성능 검사를 도와줍니다.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관리해주는 겁니다. 기존에 잘 관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정보들로 인해서 이 직원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. 경기도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방지 시설을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90%를 지원하고 유지 관리와 성능 검사도 실시합니다.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. 내년부터는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 관리도 하는데 시설을 설치할 때 공무원과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해줍니다. 설치와 유지 관리, 교체 이르기까지 시설의 전 생애에 맞춰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와 안산, 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손을 잡았습니다. 올해는 좀 9월 이후부터는 시범 사업을 좀 해서 설치 검사하고 성능 검사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들을 우리 세계의 그 센터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이 되었습니다.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2,700여 개 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900여 개 사업장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.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은 물론 1,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산업체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습니다.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.